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KT와의 홈경기에서 10-9로 이겨 기아 타이거스와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. 롯데는 선발 투수 박세웅이 5이닝 3실점으로 물러난 뒤 불펜이 역전을 허용했으나 4-8로 뒤지던 6회 말 4득점 빅이닝을 이루면서 7회와 8회 각각 한 점씩을 추가하면서 승리를 안았습니다. 7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구승민과 김원중은 뒷문을 책임지며 팀의 승리를 지켜내 롯데는 5연승을 내달리면서 가을 야구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.